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버전 14.7이 오류가 있었죠. 자율주행에서 튕겨가지고 안 되는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으니까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데이트 하시면은 오류가 없어진 3D 운전교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혹시 업데이트를 새로 하셨는데도 튕기는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?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는 람보르기니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 고쳤고요. 아무튼 어제 오류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치느라고 힘들었네요. 아,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요.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. 다음번에는 좀더 많이 확인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